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이어 짠! 편의점에서 스테이크! PP라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좀 주세요. 네! 편의점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음식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찹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찹스테이크!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약간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냥 있는 재료만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거 고기 편의점에서 사왔고요. 9,900원에 2개. 이거는 타바스코 소스인데요. 이것도 4,000 얼마에 주고 편의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 케찹 700원 주고 편의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양파도 좀 큰 편의점 가면 양파, 뭐 당근, 고구마 막 이런 거 다 팔거든요, 요즘. 그래서 양파 하나 준비했고요. 간마늘도 편의점에 팝니다. 그다음에 간장, 그다음에 후추. 다 편의점에 있는 재료고, 이거는 제가 원래 넣을 예정이 없었는데 오늘 편의점 떡볶이를 먹고 나서 떡을 다 안 넣었거든요, 많아서.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어서 찹스테이크 해볼게요. 먼저 소스부터 만들게요. 케첩, 타바스코 소스는 한 큰술 넣겠습니다. 그다음 다진 마늘, 간장, 후추. 오, 잘 섞어줬어요. 설탕을 넣어도 되는데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케찹에 설탕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설탕 안 넣어도 돼요. 떡은 넣을 예정이 아니었지만 넣어봅시다.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에 떡을 불려주세요. 시간이 많으면 찬물에 불리는 게 좋지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물에다가 불릴게요. 양파 말고 뭐 당근, 파프리카, 뭐 버섯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오늘은 편의점 재료 간단하게 하기니까 양파만 넣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깍둑썰기 아시죠? 그냥 고기는 그 네모나케 요거는 도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썰지? 이거는 그냥 도톰한 대로 먹을까요? 도톰한 대로. 그러면은 부채살 먼저 익히고 나서 체크살을 넣읍시다. 이 정도 얇게, 하나는 이 정도 크기. 달군 팬에 기름을 약간만 넣고요. 보통은 고기 먼저 볶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불려가지고 지금 말랑말랑해진 떡부터 넣고 볶을 거예요. 왜 떡부터 볶냐면은 그 떡이 기름에 구워지거나 튀겨지면은 그 떡꼬치 식감 아시죠? 겉에 바삭바삭한 거.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떡을 볶아줍니다. 부채살. 부채살이 두꺼우니까 부채살 먼저. 부채살도 한번 뒤집어주고. 얘네들이 네모 모양이어서 그냥 앞뒤로만 한 번씩 익으면 돼요. 이때 체크살도 넣어줄게요. 체크살은 얇으니까 부채살 한번 뒤집은 다음에 넣었어요. 이제 양파. 소스에 후추를 넣어가지고 후추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후추 향이 좋아서 후추 더 넣을게요. 양파 색깔이 이제 반쯤 투명해졌다 싶으면요, 소스 투합. 왜 약불로 하냐, 센 불에 하면 소스 수분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이제 덜 볶아지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케찹은 볶아지면 이제 신맛이 날아가고 단맛이랑 이제 맛있는 맛만 남는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케찹을 충분히 볶아서 신맛을 날리려고 이렇게 약불로 하는 겁니다. 물 부은 게 다 날아가고 이제 그냥 처음 소스만 남았죠. 그럼 이제 불을 끄고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고기 먼저. 편의점에 있는 재료로만 이렇게 찹스테이크를 뚝딱 만들었습니다. 찹스테이크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저도 오늘 떡을 넣어서는 처음 만들어봤는데 떡 괜찮네요. 와우. 타바스코 소스 때문에 깔끔한 그런 매콤한 맛이 약간 나는데요. 매콤한 맛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난 매운 거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 타바스코 소스를 반으로 줄이면 되고요. 우리 집에 돈까스 소스 있어 하시는 분들은 케첩 대신에 돈까스 소스를 넣고 케찹을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이렇게 넣으시면. 네, 오늘 간단하게 찹스테이크 만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